사람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세 번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회가 누군가로부터 찍힌 사진 한 장으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사람들 7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렛츠고!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셀카를 올리던 평범한 고등학생 신디 킴벌리.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신디 킴벌리는 시급 5천원 정도 받으며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가 17세가 된 지 얼마 안 된 2015년 12월 유명 팝가수 저스틴 비버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세상에 도대체 누구야? 라고 그녀를 샤라웃했고 그녀의 사진은 SNS를 통해 삽시간으로 퍼져 대단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덩달아 그녀의 계정도 초대박 떡상을 했고요. 현재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670만. 웬만한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초대형 인플루언서가 되었죠. 저스틴 비버의 샤라웃 역시 엄청난 파워를 지녔군요. 이번엔 사진 한 장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례입니다. 중국 원난성 출신의 채농애는 지난 2000년 4살의 나이에 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잃게 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 형편은 좋지 못했고 의족을 맞출 여력조차 없었죠. 결국 그녀는 할아버지의 아이디어로 농구공을 의족 삼아 하반신에 끼우고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나 싶었는데 우연히 찍힌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 그녀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정부와 여러 단체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적극적인 후원을 토대로 의족까지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기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의 일환으로서 수영을 시작하게 되면서 수영선수로서의 그녀의 꿈이 생겨났거든요. 이후 중국 국립장애인수영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두 개를 수상하기도 다수의 수영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답니다. 사진 한 장이 다리와 꿈을 만들어준 이야기 정말 감동 그 자체 아닌가요? 중학범으로 불리던 사람이 인생을 역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18세 때부터 교도소를 드나들며 폭력 및 불법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제레미 믹스. 미국 내에서 치안이 아주 안 좋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스톡턴. 그 안에서도 유명한 범죄자였죠. 하지만 그는 체포된 범인을 찍는 경찰의 사진인 머그샷 이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에 의해 페이스북에 올라간 그의 사진은 일주일 만에 10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고 가장 섹시한 범죄자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와 결혼하고 싶다는 코멘트 역시 무지기수로 달렸고요.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패션 관계자들 또한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 감옥 안에서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6년 출소한 이후 필리플레인의 모델 돌체앤가바나 지방시의 모델로서 활약했고 각종 유명 셀럽들과 친분을 만들기도 자산이 수조원에 이르는 재벌의 외동딸과 스캔들까지 나게 됩니다. 엄청나죠? 머그샷으로 인생 역전을 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바로 매키 알렌테 럭키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그는 2014년 도난 차량으로 속도 위반을 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붙잡힐 당시부터 전과 오범이었다고 해요. 그 역시 경찰서에서 머그샷을 찍게 되었는데 이 역시 SNS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옵니다. 오드아이면서 퇴폐미를 뿜뿜하는 강력한 마스크로 많은 팬덤을 만들었고 감옥의 애인 프리즌 베이비라고 불리며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매키 알렌텔 럭키 역시 수많은 에이전시의 러브콜을 받아 세인트 클레어스라는 대형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까지 맺었다고 해요. 현재 패션 모델로서 왕성한 활동 중이죠. 사진 한 장으로 이 정도의 반전이 있는 인생이라니 외모 지상주 이비어이. 비단 자신의 얼굴 사진이 아니더라도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을 역전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윈도우 바탕화면의 사진 블리스. 번역하자면 완벽한 행복입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작권료가 진짜 완벽한 행복 그 자체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단일 사진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죠. 최소 달러 기준 6자리 이상 못해도 10억 원 이상은 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인생 역전 인정? 참고로 이 사진은 여자친구 다프네 어윈을 보러 가던 중 미 서부 나파밸리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에게도 이런 대역전 사례가 있어요. 후쿠오카 지방에서 활동하던 아이돌 그룹 레브 프롬 DV에 그룹만의 곡도 있었고 나름 팬층도 있었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직면한 아이돌 그룹이었죠. 정식으로 데뷔를 했던 것도 아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그룹의 운명은 사진 한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행사장에서 춤을 추다가 찍힌 이 사진 이 한 장으로 하시모토 칸나는 천년에 한번 나올 만한 미소녀 일명 천년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며 하루아침에 톱스타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 사진 이후 수십여 편의 CF를 찍고 영화에 캐스팅까지 되었죠. 그녀가 속해 있던 DVL 역시 일본 전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매김했고요. 물론 2017년 그룹이 공식 해체되었지만 이후에도 하시모토 칸나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혹시 밀크티녀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학생일 때 엄청 유명했는데 너무 아저씨 같았나?
2009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장저티에는 밀크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찍게 됩니다. 맑고 순수함이 느껴지는 이 사진은 전국구 아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밀크티녀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당시에 연예계 진출을 반기지 않았던 그녀는 자신의 학업에 열중하게 되었고 2011년 중국의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칭화대에 입학하며 다시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이후엔 어떻게 됐냐고요? 미국 뉴욕의 버나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징둥상청의 CEO이자 중국 최대 부자 중 한 명인 류창둥을 만나 결혼해 중국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개인 자산만 약 13조 원으로 알려졌죠. 물론 이후 남편 류창둥의 행적이 좋지 않아 무수히 많은 루머들이 생겼지만 아무튼 엄청난 성공이면은 틀림없어 보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생을 바꿀 기회는 세 번 있다고 하죠. 오늘 다룬 분들은 이 기회가 사진이었지만 저에겐 이 참알람 채널이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회를 주신 말차님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 약속드리며 오늘의 참알람은 이만 물러갈게요. 말차님들 진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